안녕하세요, 쏨냥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구매한 투페이스트 피치 팔레트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베이스를 하기 전 균일하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 컬러 코렉터로 톤 보정을 해줄게요. 붉은기가 많이 도는 편이라 민트 베이지로 양 볼과 콧망울, 턱을 발라주고 퍼플 베이지는 이마, 콧등, 입 주변에 발라 칙칙한 피부톤을 한층 업 시켜주었어요. 리얼 앰플은 처음 사용해보는데 진짜 촉촉해서 건조한 입 주변도 뜨지 않고 톤을 제대로 잡아줘서 저처럼 얇은 베이스를 선호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도 칙칙해지지 않고 깨끗한 베이스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붉은기가 좀 심한 편이라 민트 베이지로 붉은 부분과 트러블을 2차 톤 커버해주었어요. 마지막엔 제 여름 쿠션이라 불리는 마몽드 커버 파우더 쿠션으로 가볍게 정리해줄게요. 22로 사용하다가 17로 사용했는데 노란기는 안 돌아서 좋지만 너무 밝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쉐딩은 붉은기가 돌지 않는 딥 브라운 파우더 쉐딩으로 턱 라인과 헤어 라인을 정리해줄게요. 헤어라인 쉐딩할 때는 저처럼 머리카락을 들고 톡톡 두들기면서 해야 좀 더 꼼꼼하게 하실 수 있어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가볍게 광대를 쓸어 정리해줍니다. 작고 둥근 브러쉬에 동일한 쉐딩을 묻혀 누즈 쉐딩을 해줄게요. 누즈 쉐딩할 때는 파우더를 계속 묻히지 않고 그 브러쉬 그대로 여러 번 터치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코가 긴 편이라 코끝을 우선 터치하고 콧망울 옆 그림자를 연출해 또렷한 콧대를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마지막엔 스펀지로 경계선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바꾼 헤어 컬러에 맞는 회갈색 아이브로우로 눈썹 빈 곳을 중앙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부터 중앙까지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그린 다음에는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결 정리를 해줍니다. 투페이스트 피치 팔레트 중 옅은 브라운 컬러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준 다음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도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벽돌 브라운과 펄 브라운 섀도우 두 개를 믹스하여 두툼한 브러쉬로 먼저 색감을 표현한 다음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총알 브러쉬로 경계선을 블렌딩해줄게요. 처음부터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면 섀도우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브러쉬로 블렌딩해주는 편이에요. 사선 브러쉬에 벽돌 브라운만 묻혀 언더 삼각존 부분과 앞머리 부분에 붉은 음영을 더해줄게요. 샴페인 빛이 가미된 섀도우를 눈 앞부터 중앙까지 손가락으로 펴발라줄게요. 이때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를 터치하면 눈 앞이 탁 트여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오늘은 신비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그레이 브라운 라이너를 선택했어요. 라이너를 브러쉬에 묻힌 다음 점막을 채워주고 눈 꼬리 부분을 살짝 내린 상태로 쭉 빼서 그려줍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언더 속눈썹 부분을 터치하여 좀 더 숱이 많아 보이게끔 연출해줄게요. 또렷함을 잡아주기 위해 펜 라이너로 끝을 정리해주었어요. 좀 더 붉은기를 더하고 싶어서 벽돌색 브라운을 쌍꺼풀 라인 안쪽 기준으로 끝에 살짝 터치해주었어요. 섀도우를 한 다음 블렌딩하면 가루 날림도 방지할 수 있고 유지력도 높일 수 있어요. 시세이도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고 픽서로 속눈썹을 고정시켜줍니다. 오늘은 블랙과 컬러 마스카라 두 개를 바를 거라서 처음엔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도 컬링력이 우수한 슈에무라를 사용했어요. 위아래 뭉치지 않게 가볍게 빗어주듯 꼼꼼히 발라줍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장미향 블러셔 로카튜어를 오늘은 좀 더 넓게 광대 부분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과의 조화가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입술은 이번에 새로 나온 에뛰드 립스톡 중 베이지빛을 이용해 입술 전체에 펴발라준 다음 입술 안쪽에는 레드빛이 나는 핑크를 발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버건디 마스카라를 활용하여 위아래 살짝살짝 버건디 컬러를 입혀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 오랜만에 머리 어둡게 했는데 저 잘한 거 맞죠?
지금은 마음에 드는데 후회 안 할 거라 믿고 있을게요. 헤어 컬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뒤에 차트 넣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뿅!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